무인양품에서 샀는데 되게 좋습니다. 분리를 할 수 있어서 여기 다른 청소용품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섞어서 쓸 필요가 없어서 되게 간편한 제품이에요. 나중에 랜선집들이 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저희 집도 이제 연식이 있어서 청소를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일회용 수세미로 한번 닦아주고 수건으로 위에를 싹 닦아줄 겁니다. 채워진다. 이렇게 닦고 안 닦았는데 눈으로 보면은 되게 잘 보이는데 영상으로 잘 안 보이네요. 보여드리려고 한만 지금 닦아봤거든요. 현관 청소 끝. 뭔가 깨끗해지긴 했는데 줄눈이 좀 더러워져서 다음엔 줄눈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 가는 날이라 간단하게 먹고 나가야 되거든요. 다칠 수 있으니까. 저기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양념게장 만들어 놨던 게 있어가지고 받아왔어요. 수술 준비 끝. 짠. 김가루가 집에 없어가지고 김부각 부스러기 주먹밥 같은 데다가 넣어도 되게 맛있죠. 주말에 다이소랑 자주 돌아다니면서 찬장에 접시꽂이가 부족해서 하나 샀고 코인 육수 담아두려고 보관용기. 이거는 제가 샤워볼 없이 못 사는 병이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이건 자주. 저도 이제 약간 갓생주부처럼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서 보관함? 양념통 거치대를 샀어요.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왼쪽 서랍장이 정리가 좀 덜 돼서 이거를 이 옆으로 옮기고 여기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접시들을 넣으려고요. 명절에도 언니가 샤인머스켓을 줘가지고 맛있게 해서 먹어볼 거예요. 알이 엄청 커. 소금이랑 잘 먹겠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뭔가 배고파가지고 맛있다.
너 먹으면 죽어. 안 돼. 집에 육수, 코인 육수가 많은데 제가 약간 강박증이 있어서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들어있는데 언제 다 까지? 환경 파괴예요, 파괴. 그냥 다 담아서도 할 수 있는데 그치? 이렇게 한다고? 다른 제품이긴 한데 같은 멸치육수니까 밥 먹자. 이리 와. 놀아. 밥 먹을까? 이건 도토리묵인데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만드시는 수제 도토리묵이에요. 색깔이 진하죠? 간장 한 스푼. 맛있겠다. 이게 별게 없는데 되게 맛있어요. 보관해둔 소스통에다가 라벨 프린터를 이용해서 정리할 거예요. 만들어 놨거든요. 식용유. 누르면 멸치 육수.